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부 시간으로 10시 28분인데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테슬라의 1분봉 차트고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 이 차트를 보면서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차트 분석도 좀 해드리면서 실시간 분석이니까 훨씬 더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어저께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아, 근데 참 주가는 뭔가를 꼭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애프터장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이 흐름이 이 파란색 한번 보세요. 여기 50일 추세선이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이어 내려졌어요. 물론 이제 그쵸, 주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란의 그 이스라엘 그 보복성 공격에 대한 그 리스크, 그쵸? 뭔가 알고 있었다는 것. 이 흐름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등은 일종의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치부하셔야지 섣불리 들어가셨다가는 딱 보면 막 따라 들어가고 싶죠. 막 저도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었거든요.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제 욕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등해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이 온통 피바다잖아. 보이시죠? 이 온통 피바다에서는 섣불리 요 반등에 착 치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제 골로 가는 거거든요. 항상 주가는 팀장을 무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빨간 게 나와야 되는데 또 파란 게 오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는 건 지금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장 끝나기엔 한 시간 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서부 시간은 기준 한 11시 반 정도부터 뭔가 반등이 안 나오면 이러다가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뉴스를 일단 전해드리면서 계속 화면을 여기에서 제가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어찌됐든 이 소식 전해드려야죠.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간섭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란이, 제가 일전에 멤버십 영상에서 얼마 전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응사격이라는 말 아세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옛날에 연평도 사격이라든지 뭔가를 하면 이 군 진돗개 발령부터 이 지침 중에 뭐가 날라오면은 먼저 쏘면 안 돼요. 그건 도발이니까. 근데 날라오면 반드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 대응사격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혹자는 막 이란도 핵을 갖고 있는데 핵 터뜨리는 거 아니냐. 아이, 그랬다가는 미국한테 반죽죠, 지금. 근데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명분. 그래서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제일 전쟁할 때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민간인 사망. 특히 여성과 아이들, 어린이들, 병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즘 욕을 한 바가지로 먹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데를 공격을 해서 그렇잖아요. 군사시설 중심으로 타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국제사회의 일종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꽤 됐죠. 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한 게. 그래서 민간인들 대피시키고 뭐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발령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도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다이렉트로 말 안 들으니까 중국한테 야, 너네가 지금 얘기 좀 해. 이란 좀 얘기해서 좀 자제시켜 했더니 예, 중국이 한마디 했죠. 미국 너네가 똑바로 해야지. 예, 지금 또 열받게 했죠. 근데 미국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 제가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 베냐민, 저 네타우냐 저 총리가 바이든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혼나라야 이거지.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저 베냐민 저 총리 정부가 지금 일단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쟤네들 말 안 듣고 자꾸 강하게 가니까 바이든 눈에 얼마나 지금 가시거리겠습니까? 저 전쟁 같은 게 빨리 종식이 돼야지. 어? 재선 가도 왜 지금 파란 불이 켜지는데 지금 온통 빨간 불이잖아요. 그러한 국제 정세를 좀 파악하시면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장 끝날 때까지 쉽게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전쟁이 나면은 금 쳐 올리고요. 금. 그다음에 어떻죠? 유가도 막 올리죠. 근데 오늘 지금 보면 금이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보이시죠? 금. 유가도 지금 꼬꾸라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 어지간해야지 얘네들이 오르지. 또는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오르지. 실제 막 전쟁이 임박하게 되면 뭐 금이고 유가고 나발이고 자식은 그냥 다 폭락하게 돼 있는데 오늘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이 피바다 장세는 심지어 애플조차도 오전에 올리다가 지금 다 토해냈어요. 애플 볼까요? 다 토해냈어요. 지금 갤포스 먹여야 돼요. 요즘 나오는 한국의 갤포스 다 토해냈어요. 저는 이란이 공격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공격은 주말에 이루어졌던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서로 룰인가?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리스크를 떠안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주식을 줄이는 거고 비트코인도 좀 급락하고 있죠. 6만 7천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욕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뭐 이란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적당히 했어야지. 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임박설에 유가도 급등했고요. 브렌트유는 9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WTI가 지금 한번 볼까요? 86. 크루드 오일은 86까지 좀 내려왔네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 섣불은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려다가 지금 섣불이 못 가죠. 그러니까 섣불이 들어갔다 물린다고요. 트레이딩도 큰 추세를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계속 내려가는데 나스닥 한번 볼까요?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차트 분석이네. 이거. 보십시오. 나스닥 QQQ도 지금 끝없이 한번 일본 기준으로 볼까요? 끊임없이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국은 중동 리스크가 꺾이게 만드네요. 야,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추세선이 지금 깨지는 분위기죠. 이 밑에서 내려오면 진짜 몇 주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게 결국은 하방으로 꺾이나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다시 한번 테슬라로 만들어 놓고. 아, 테슬라도 좀 잘 갔었는데. 자, 일단 지금 요 움직임 에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어야겠지 그러면. 자,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파란 선 요거를 뚫고 가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자, 중동 위기 고조로 금값 온수당 $2,400를 돌파했습니다. 와. 네, 근데 여러분 계속 이제 말씀드렸죠. 돌파는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금 주식이고 나발이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UBS가 다큐사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다큐사인 전자서명 중립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역풍을 극복하고 있다. 자, 다큐사인은 팔란티어와 함께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둔 종목이었거든요. 이 자리 한번 볼까요? 티커는 DOCU. 그렇죠. EPS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 여기 보면 흑자 전환했네요. 0.36. 근데 왜 이렇게 못 가? 볼까요? 흑자 전환해서 날아가야지. 아, 그동안 많이 올라왔군요. 박스권에 갇혔는데 아, 오늘 좀 아쉽네요. 아쉽죠? 저쪽 중동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 좀 치고 올라가서 최소한 65불까지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일단 다큐사인한테는 굉장히 긍정적 호재라고 하는 것. 야, 근데 이 흐름을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막 저도 막 손이 근질근질해요. 사냥 그만해야지. 네, 그만해야죠. 네, 충분히 수익 냈으면 그만해야지. 네, 저는 오늘까지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승을 거뒀습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요 노하우를 남김없이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꼬셔야지.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소폭 가라앉았죠, 어제. 하지만 CPI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함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 횟수가 1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야, 여기서 여러분 늘 이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시장 그러면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래도 오늘은 TMF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에서 TMF 조만간 기술적 분석 반등 나온다고 오늘 TMF 3.13%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무한대로 치솟아서 5% 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난 3일 대만 동부를 강타한 지진 때문에 대만에 있는 공장들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거기 공장이 있는데 2분기 D램 공급이 5%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3월 수출액 증가율이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면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경제가 다시금 주춤. 네, 주춤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아지지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하도 뻥튀기를 하니까. 자, 삼성전자도 바이든 정부로부터 440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반도체 보조금이고요. 최소 6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좀 더 주면 안 되나? 이참에 TSMC를 누르고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우리 캐시우드. 어제 영상의 주인공이었잖아요. 테슬라의 백기사. 자, 아크도 오픈 AI 투자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인데 이거 조금 기사 들여다볼까요? 자,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4월 10일 현재 오픈 AI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오픈 AI는 자, AI 능력 면에서 캄브르기 대폭발에 선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5억 4,200만 전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지질학적 사건. 깜짝 놀랐네. 난 뭔 말인가 했네. 다시 한번.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거 여러분 지질학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자, 아크는 5,400만 달러 규모의 자사 벤처 캐피탈 펀드인 아크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픈 AI가 아크 벤처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입니다. 오픈 AI 경쟁사인 엔스트로픽에는 5% 정도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크의 투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양쪽에 다 투자를 해요.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미국 항공업계도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국 항공사들의 미국 직항 노선을 추가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경유하는 중국 항공사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항공까지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태클 걸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 지켜봐야겠죠. 미국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호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고용시장 모두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넘어 아예 화랑을 계속할 것으로 노랜딩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금리 인하 소식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 나온 리포트는 12월은 돼야지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코에서 파는 골드바 연일 매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코 주가 굉장히 좋아졌죠. 자, 아이폰이 애플이 이번 가을부터 아이폰 15 수리 시에 중고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네요. 자, 이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남가주에서 아이폰 리페어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애플이 정말 위기긴 위기구나. 저는 애플이 위기라고 하는 걸 언제 직감을 했냐면 아이폰 6 때부터 액정 교체하는 거에 한해서 리페어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그전까지는 리페어는 관심 없다. 왜 스티브 잡스 있을 때만 하더라도 최첨단 전화기를 만들어야지. 그 나머지 그거는 그냥 저 지금 밑에 애들 그냥 먹게 내버려도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 앞에 진짜 미국에서는 리어커에서 아이폰 리페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펄시안 쪽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가끔 걔네 중에 이제 제 제자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폰 6부터 액정.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또 지난 다음부터 어느 날 애플 스토어를 가봤더니 아이폰 케이스를 진전해서 팔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돈 되는 걸 다 모으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애플이 혁신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애플의 이 모습은 이미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더 이상 혁신이라고 한 DNA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팀 쿡,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아이브스인가? 그 디자인, 애플의 디자인을 책임졌던 이 3인방이 있을 때가 애플의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팀 쿡하고 그 디자이너 아이브인가? 아, 이름 헷갈리는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의 중재의 역할을 정말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팀 쿡이. 아니. 스티브 잡스가.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브스도 결국 애플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애플이 이제 이 모양 이 꼴로 이제 나왔는데 이것처럼 다시 한번 스티브 잡스가 그리워지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전화를 받았을 때 테슬라를 인수했겠죠.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는 물론 없겠지만 대신 애플은 또 한 번에 정말 인류의 운명을 지고 흔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난. 자, 애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플이 어제부터 굉장히 잘 가잖아요. 어제 애플 뭐 날라갔죠? 와우. 그 이유가 있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애플이 모든 맥 라인업에 AI 반도체 M4입니다. M4. 현재까지는 M3거든요. M4 프로세서를 탑재할 방침이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발표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보진 않아요. 이 발표 때문에 간 건 50%고 나머지 50%는 자, 6월 달에 자, 애플이 드디어 AI, 애플 AI에 대한 것 발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애플이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그리고 돈이 돌고 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못 가고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엔비디아를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들은 이게 돈이 있으면 이게 가만히 돈 있는 꼴을 못 봐. 어디 가야 되나 하다가 애플 봐라. 테슬라하고 애플 굉장히 바닥 했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테슬라한테 웃으면 좋겠지만 테슬라는 조금 불안하거든. 왜냐하면 인도량도 지금 엉망이고 이번 실적도 살짝 불안하고. 근데 애플 딱 보니까 6월 달에 뭐 한다 그래? 바닥도 충분히 다졌어? 그래도 애플인데? 딱 보니까 버핏도 더 이상 안 팔아?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지금 애플한테로 들어가면서 이참에 팀장님 근데 말을 마무리를 안 해요. 그것까지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저께 보세요. 이거 1시간 봉으로 보면 느낌 빡 와요. 보세요. 미준호 가족 여러분, 우리 제가 가르쳐드린 기법으로 애플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여기서만 해도 6.16%. 이야, 4일 만에. 축하드립니다. 멤버십 들어오시잖아요. 하루 20분만 공부하잖아요. 된다니까. 어제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오늘도 초반에. 그리고 지금 저 전쟁 때문에 쭉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애플 한 번 더 반등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와, 좋아. 애플 좋아. 175.87. 우리 항상 지나고 보면 그때 들어갈 걸 애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때 들어갈 걸 내가 이때 왜 안 들어갔지. 170을 밑에서 들어갈 걸. 후회는 늦으리. 이거 보세요. 더블 발음 보이시죠. 강력한 저항선 지지선. 그렇다고 애플이 추세를 전환해서 계속 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바로 그 발표를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괜히 뭐 그냥 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든지 또는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쉽지 않겠죠. 팀장님 테슬라 소식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서 그랬어요.
일단 테슬라가 어저께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최근 테슬라 주가는 일단 164불 지지선이 확인이 되었죠. 이야, 기사가 재밌네. 어? 언제부터 기사가 기술적 분석도 했나? 예. 자,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8월 8일 공개가 예고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사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핵심 지지선인 164달러와 164달러 오늘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한 시간으로 여기죠, 여기 한번 올릴게요. 여기 굵게 여기 오케이. 164달러와 185달러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185. 여기네. 제가 이거 한번 그어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안에서. 자, 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밑으로 떨어질 때 굉장히 크게 가거든요. 이게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는 기간이거든요. 긴장,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테슬라 주가 상승을 막는 악재는 알다시피 판매 부진이죠. 그렇죠? 시디그룹의 애널리스트인 제프 청은 산업 통계를 추적한 결과 테슬라가 4월 첫째 주에 중국에서 1,880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했답니다. 이는 전주 대비 89%가 급감한 것이고 3월 첫째 주에도 비해서도 86%가 줄어든 거랍니다. 야, 이거 충격적 소식인데. 근데 어떻게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지? 어, 팀장님 빠지기를 원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테슬라 좀 올라서죠. 어, 지금 뚫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꼭 뉴스만 녹음하면 이렇게 올라서죠. 네. 반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에도 주가가 버티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저희 미주놀에서도 이에 대한 영상 계속 올려드렸죠. 자, 아울러 테슬라는 운전 지원 소프트웨어인 FSD 프로그램을 테슬라 운전자들이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해 주었죠, 지난달에. 그렇죠? 어, 갑자기 훅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 아마 빠질 때 이 매도바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FSD 무료 배포를 통해 한 단기간에 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서 FSD를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AI가 주행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운전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캐노코드의 애널리스트인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최근 테슬라의 FSD 프로그램을 얼마면 구입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현재 일시불은 12,000불, 월구독은 1,199불이잖아요. 이 결과 테슬라 운전자들은 일시불로는 5,000불, 월로는 80달러면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일론 들으면 좀 거시기 하겠네. 테슬라 운전자 500만 명 이상이 FSD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면 가격 인하를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곳의 의견인데요. 한편 테슬라 주가 추이와 관련해 페어리드 스트레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게이트 스톡트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때도 핵심 지지선인 164달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테슬라 주가가 164달러 부근으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준홀 영상 듣나?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지지선인 164달러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과매도 상승은 있지만 실질적인 모멘텀 전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과매도는 주가가 큰 폭으로 급하게 떨어진 상태는 모든 악재가 주가에서 반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164달러 위에서는 과매도 판단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주가를 박스권 상단인 185달러 위로 끌어올릴 모멘텀은 없다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테슬라 이번에 실적 어닝 발표, 와, 저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끔찍한 또 어닝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160 아까 보여드렸던 164불 여러분 매매 노트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번 어닝 이후에 164불이 지지되는가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지지선이 164불. 자, 미국의 로컬 뉴스 조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부터 미국에서 총기 쇼나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할 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니, 총을 온라인으로 구입해? 참 신기하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국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1500정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비행기 타는데 총을 갖고 타? 이 정신 나간, 참 이해가 안 되네. 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업과 개인 블랙리스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섰던 트럼프 전 행정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 주재 유럽 외교관들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쪽과의 소통 채널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상을 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유럽 외교관들이 재빠른 외교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IMF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는 안 된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조기 인하로 인플레이션의 악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긴축 정책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연방재무부의 국채 입찰 성적은 예상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금리가 치솟던 지난해 10월과 같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완화 조짐을 보였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서민의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지난 2년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평균 $784를 더 지출해야 된다. 더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자리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784달러가 아니라 1784달러는 써야지만 2년 전과 비슷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마켓도 올랐고 식당도 올랐고 안 오른 거 없이 다 올랐거든요. 자, 지난 1일 이스라엘 폭격으로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공격 당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앞으로 48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에 혼절배,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쓴 사람만 계좌가 불어날 겁니다. 더불어서 변함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50불의 가치 소중함을 여러분들 잘 알고 저희 미주노래 여러분 하루에도 어제는 한 10편 올렸나?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오기 힘들다고요? 짧잖아요. 짧잖아. 짧잖아. 그렇죠? 오디오 중심이니까는 길 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나도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자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